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팬텀 빅덱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이린 빅덱과는 약간 좀 대조가 되는 성격을 띠기도 하고, 약간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일 수가 있죠. 카이린은 초반 러쉬 덱이라서 초반에 밀려버리면은 나중에 후반이 약간 불안해지지만, 팬텀의 경우에는 약간 후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덱입니다. 빅덱이란, 네, 우선 하스스톤에서 유리한 덱으로, 뭐 코스트가 높고 공격과 체력이 높고 그리고 그런 몬스터들만 이루어진 그런 덱을 말합니다. 주로 여기에 보이시는 킹블록, 파플라투스, 팬텀워치 이외에도 타이머라든지 네, 그런 몬스터들이 좀 많이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덱이 빅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한 영웅과 스킬은 스킬 매니지먼트 그리고 팬텀입니다. 당연히 팬텀 그리고 영웅 스킬은 스킬 매니지먼트라고 아군 몬스터가 죽을 때마다 일정 확률로 무작위 스킬 카드를 무작위로 썩는데요. 스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스킬 카드, 그리고 팬텀의 카드 자체가, 스틸 카드나 아니면 플래시 앤 플리 이외에도 다수 공격기, 아니면 단일 공격기 등좀 다양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몬스터만 자꾸 많이 생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몬스터만 자꾸 패해서 오는 것보다는 약간 스킬 카드를 섞어서 패가 말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킬 매니지먼트를 넣었습니다. 덱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약간 카이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요. 카이린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200개가 드는데, 팬텀의 경우에는 13,600개가 줍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공룡 몬스터 부분이고, 이외에 스킬 카드 부분은 플래시 앤 플리, 리턴 오브 팬텀, 스틸 스킬 종류가 약간 좀 많이 들고,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겠죠? 300 점수를 얻으니까 46번, 15 점수를 얻으니까 각각 907번, 20 점수를 얻으니까 680번을 해야 합니다. 덱 운영 방법은 처음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초반 패에서 되게 좋은 스킬 카드를 얻기 위해서 셔플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특히 빅덱 카이린만 해도 인피니티 블루시나 퀵드로우를 뽑기 위해서 퀵드로우를 뽑기 위해서 계속 대셔플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팬텀이 스텔스 스킬을 써버리면은 빼앗은 스킬의 코스트도 낮아버리고 퀵드로우나 인피니티 블루 같은 경우에는 0 코스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써버린다면은 카이린과 동급으로 초반 러쉬가 가능해집니다. 더군다나 스위프트 팬텀의 경우에는 어차피 내 몬스터를 소환해야지만 스택이 깎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팬텀의 경우에는 빠른 덱 셔플이나 그러니까 내 패에서 좀더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팬텀을 먼저 두장다 쓰고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외에 플래시 앤 플리, 리턴 오브 팬텀, 미스포춘 프로덕션은 좀 아껴둡시다. 많이 아껴셔야 돼요. 패 관리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틸 스킬로 카이린 빅덱을 사용해버리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어셈블 크루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셔플할 거예요. 일단 스텔스 스킬 같은 경우로 광역기나 뭐 빠르게 소환하는 그런 카드들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난 빅덱의 특성상 공격 스킬을 내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참고 라인에 몬스터를 하나 소환하느냐 딱그둘 중에 하나인데, 약간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면은 그좀 힘들기 때문에 덱 운영하는 게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덱 운영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리턴 오브 팬텀을 통해서 카드를 하나라도 아끼자. 딱 그거입니다. 은신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마나를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마나를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스위프트 팬텀으로 라인 하나를 점령한 상태. 거기에서 상대방이 그걸 알고 스킬을 쓰고 한다면은 다시 리턴 오브 팬텀으로 5코스트가 된 상태에서 다시 소환. 킹블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안 먹힐 수가 있어요. 5코스트로 소환했는데 리턴 오브 팬텀이 제일 좋은 건 타이머예요. 타이머 하나를 7코스트로 하나 소환을 하고 리턴 오브 팬텀으로 다시 했을 때에는 어차피 타이머 자체가 체력이 높기 때문에 체력이 한10 정도 남았을 때는 제 마나가 다시 5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인 구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운 요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대부분 처음에, 그러니까 초반 러쉬를 막기 위해서는 광역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두 개만 점령이 돼도 유니콘이라든지 메르세데스 유니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외에 뭐큰 광역기 오즈의 스킬 카드 아니면 메르세데스의 스킬 카드 등을 좀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막더라도 후반에 가면은 단일 공격기밖에 안 막, 그러니까 안 남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광역기를 바로 써버린다면은 해서 미스포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스포춘 말고 다른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스포춘이 그래도 생존력을 높이지 않나? 그리고 0코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타워 방어는 이렇게 됩니다. 플래시 앤 플리를 최대한 아끼셔야 돼요. 플래시 앤 플리를 한 장을 사용하고 타이머를 소환하고 다시 플래시 앤 플리를 사용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좀 아니 그니까 플래시 앤 플리 자체가 9스택을 사용 그니까 9스택인데 9스택이 쌓이는데 상대방이 9스택만큼 마나를 사용해야지만 플래시 앤 플리의 효과가 없어져요. 그니까 한마디로 9마나를 9만 그니까 플래시 앤 플리가 사용됐을 때 상대방이 9마나를 써야지만 그니까 내 타워를 때릴 때 미스가 안 나는데 타이머랑 같이 효과를 넣는다면은 나는 마나를 좀더 충분히 모을 수 있고 상대방은 내 타워를 때리려고 계속 마나를 의미 없이 소비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내 몬스터의 자체가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은 위니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몬스터 카드를 꺼냈는데 나는 그 몬스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리 몬스터를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대1? 2대1 정도 되나요, 아마? 그니까 역으로 정말로 물량 공세를 하는 덱이라면은 2대1로 뭐 라인 정리를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 유닛을 뺐기 때문에 넣었고요. 프란시스 말고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제가 권장하는 건 플래시 앤 플리는 꼭 연속해서 두번 쓰시는 거예요. 한 번만 사용하시다가 그니까 1스택이 끝날 쯤에 상대 마나 보고 한번더 사용.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마나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카드를 내는 게 아니더라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교체 가능 카드는 이렇습니다. 러그 오브 팬텀, 탤런트 오브 팬텀, 뭐이 정도는 뭐 스킬 카드 뺏어오고, 아리아 같은 경우는 몬스터 생존력, 그리고 제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포춘 프로텍션이나 아니면은 뭐그 프란시스 대체용 제노. 이외에도 카드 몇개 있기는 있을 거예요. 교체 가능할 만한 카드들이 있는데 제가 따로 막 깊게 본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넘어가고요. 약점 카드는 이렇습니다. 럭키 다이스, 파이레 스타일, 유니콘, 리턴 투, 플레임. 특히 리턴 투는 그냥 나가기 누르셔서 포기하시면 되고요. 럭키나 파이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짜 힘들어요. 유니콘은 버틸 수 있어요. 유니콘은 버틸 수 있어요, 유니콘은. 플레임도 힘들고, 그니까 대부분 광역기나 덱으로 되돌리는 그런 스킬이 힘들어요. 이외에 뭐, 그니까 총괄적으로 운영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느 덱과 마찬가지로 타워 10까지, 그니까 마나 10까지 타워 업그레이드를 하신 다음에, 그니까 그제서야 뭐 하나를 소환을 하고, 미스포춘을 넣고, 타워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그 스위프트랑 스텔 스킬로 스킬 다 뺏어오고 그 다음에 그니까 5타워 그니까 마나를 10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느 덱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싸움을 붙여주시면 돼요. 스텔 스킬 같은 경우로 되게 그니까 스킬 코스트가 다 많이 낮아져요. 그니까 스텔 스킬이 제일 내 덱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니까 유니콘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1로 쓸수 있어요. 한마디로 유니콘을 1로 쓸수 있는 거예요. 리턴 2를 0으로 쓸수 있고, 파이렛을 1로 쓸수 있고, 럭키 다이스를 1로 쓸수 있고, 플레임 볼트를 1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해도 상대방이 몬스터를 내는데 내 타워를 때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되게 그러니까 스틸 스킬이 되게 좀 복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이게 저게 있을 건데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걸려드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점 카드이지만 뺏어오면 좋은 카드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유니콘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뺏어오면 더 좋은 카드. 파이레 스타일도 그렇고 파이레 스타일은 아마 제가 카이린 빅덱 할때 아마 추천 카드로 넣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빅데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렛도 그렇고 뭐 럭키다이스도 그렇고 다 좋긴 해요. 광역 부분에서는 위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소환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만화 10, 15 정도 됐을 때는 한 라인에 2명 정도 바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영상 보시죠. 이렇게 해서 유니콘을 가져오고 다시 서프를 해요. 어차피 다시 서프를 해도 유니콘은 다시 1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카이린과는 다르게 만화를 해야 돼요. 만화 수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킬 카드로 다 바로 소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미스포춘이 의외로 그러니까 덱 셔플하는데 약간 좀 복병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가 꼬이는 복병이 될 수도 있어서 미스포춘은 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스위프트는 바로 써주시고 되게 원활한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라인 끝까지 갔을 때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미스포춘은 이렇게 광역기는 못 막지만 좀 아쉽게도. 상대방 만화 뺀거 보고 바로 플래시 앤 플리를 써버리고 이렇게 버티면은 충분히 소환할 수 있는 만화가 들어와요. 되게 카이린과는 약간 대조적이긴 한데 그리고 공격력을 1로 만들어도 다시 리턴 오브 팬텀을 통해서 코스트를 낮추고 다시 높은 공격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리턴 오브 마지막 리턴을 꺼내고 체력이 적은 타이머한테 다시 써주고 다시 5코스트로 소환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타이머가 이렇게 했어도 한 타이머가 죽어도 다시 또 5코스트로 다시 소환할 수 있고, 그냥 좀 무한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환 가능해요. 킹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덱 셔플만 잘해줘도 맨 왼쪽으로 오기 때문에 5코스트가 되고요. 약간 의외로 초반이 버티기 힘들어도 그렇지, 초반이 버티기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후반 가면은 되게 좀 편하게 할수 있는가? 무튼 이렇게 팬텀을 운영하면 되긴 합니다만. 근데 메르세데스만 아직 그걸 해봐서, 오즈 요즘에 뭐 따로 등장하는 주문 오즈나 아니면은 빅데 오즈, 빅데 오즈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드신 분은 또 있으시고. 그러니까 일단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덱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번에 팬텀 빅덱은 어떠셨나요? 카린이라는 빅덱과는 정말 다른 덱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후반 스틸 스킬, 그리고 그러니까 스킬 상대 스킬 카드를 뺏어오는 그런 점 때문에 약간은 좀 보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플래시 앤 플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뭐이 영상이 공유가 되는 뭐 유튜브라든지 카페 아니면 블로그 등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예,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